안녕하세요, 군맨입니다. 제가 오늘 그 천왕성 큐브 한번 더 들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그 크레이지 333세 번째 법이라고 해서 K제법이라고 금성이랑 토성으로 찍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이후로 찍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금성이랑 토성에 나와 있는 그 공식이요. 0인면, 1인면만 잘 적용하시면 나머지 큐브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다풀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 찍을 필요가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추가로 이 천왕성을 들고 온 이유가 토성. 토성할 때 제가 좀 다른 공식을 하나 알려드렸었어요. 특히 내부 이 부분을 맞출 때한 다른 공식을 알려드렸었는데, 얘가 보니까 제가 금성이랑 똑같이 트위스트 슬랫제머라는 그 움직임을 가지고 얘도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토성 때 제가 그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추가 촬영도 할게요. 그래서 오늘 공식은 천왕성으로 하지만 토성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요그 면만 잘 적용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촬영하는 거니까 한번 그런 겸사겸사. 그래서 좀 오늘은 좀 빠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해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솔빙 이런 식으로 맞춥니다. 그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요. 좀 자세한 해법을 원하시는 분은 금성이랑 토성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금성 토성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K제법에서 이렇게 이제 이 내부 조각 3사이클에 도는 거는 제가 듀나메스님 토성에서 그 내부 조각 3사이클 돌리는 공식이 있거든요.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래에 그 관련 영상 링크도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K제법이니까 이 공식 설명 먼저 할게요. 이제 겉에 맞추고 나면 내부에 요 십자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맞추는 건데, 이제 두 가지를 다 써볼게요. 이제 제가 토성에서 썼던 거는요, 여기 토성에서는 여기가 0인면, R이 0인면이어야 되는데, 0, 1, 1인면. 그러니까 토성도 똑같죠. 토성은 다만 여기가 0인면인데, 얘는 초록색이 0인면입니다. 천왕성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식은 파란색이 위거나 빨간색이 위거나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F면 0이 돼서 결과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파란색이 위에다 놓고 쓰거든요. 천왕성일 때. 근데 여기다 놓고 토성처럼 쓰면요. I'. U'. I'. U2. R. 이게 셋업 무브고요. 그다음에 중간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꼭 아까 R'U' 했던 그걸 역공식으로 써야 돼. 그래서 R'U2, RU, R'U, R 이 역공식 이열의 중간을 풀어주시게 되면은, 잘 보시면, 자,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반시계로 도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이게 반시계로 돕니다. 그래서 제가 토성 때는 요 공식을 보여드렸었고요. 일단 이거 역방향, 이거 시계방향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중간 값을 먼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R'U2R, 중간 값 풀어주시고, R'U2, RU, R'U. 이렇게 하면 이제 역방향도 되고요. 오늘 보여드릴 새로운 공식, 이게 토성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똑같이 0, 여기가 1, F가 1인면일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토성일 때는 아무 데서나 다쓸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00이기 때문에. 다만 천왕성 같은 경우는 얘가 0인면이기 때문에 파랑이 위거나 빨강이 위거나 둘 중에 하나이실 때만 쓰시면 됩니다. 뭐냐면 트위스트 슬랫제머 이 공식이에요. 트위스트 슬랫제머를 한 다음에 중앙값을 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역 슬랫제머, 역 트위스트. 그래서 중앙값을 풀어주시게 되면 3사이클 이번엔 여기 있던 게 1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가 뒤로 가요. 이렇게. 요렇게 세요 3사이클이 돼요. 그래서 이걸 토성에서도 적용이 가능한데, 토성 때는 제가 이걸 왜못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토성도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공식을 최대한 위주로 좀 풀어 볼게요. 그래서 역방향, 여기 있는 게 1로 가는 게 정방향이면, 역방향은 여기 있는 걸 거꾸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로 뒤로 이렇게 역방향. 중간 값을 먼저 넣어 주시고요. 트위스트 슬랫제머. 그다음에 중앙을 풀어주시고 역 트위스트, 아역 슬랫제머 역 트위스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역방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 뭐만 남았냐면 얘만 남은 거예요. 원내부의 삼각형.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성, 토성 다 똑같이 다 적용한 다 가능하죠. 그래서 다만 방향을 주의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토성이랑 똑같아요. 여기가 0, 그다음에 1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얘가 0이면 얘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요거는 되겠죠. 그래서 주로 파란색이 앞일 때 쓰시면 되고, 초록색 면이 위여도 돼요. 왜냐면 0인면이니까. 대신에 그럼 노란색이 앞일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틀리실 것 같아요. 자, 공식은 이렇게 돼요. 트위스트, 슬랫제머 똑같죠? 다만 중간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로 넣어줘도 되고요. 여기서 얘로 넣어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해당한 D2로 해서 얘랑 바꿔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랑 바꿔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은 조각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역 슬랫제머, 역 트위스트, 그 다음에 중간 값 풀어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게 1로, 여기 있는 게 1로, 여기 있는 게 1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두 조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아래 얘가 얘를 보면 이게 오른손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손 공식은 왼쪽 뒤에서 날라온다. 그리고 얘는 대체하는 방향 조각을 뭘로 대체하는 데 달라집니다. 역방향 얘를 왼쪽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럼 중간 끊어주시고 트위스트 슬랫제머 중간을 풀어주시고 역 슬랫제머 역 트위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왼손 공식은 왼손으로 하시면 돼요. 트위스트 그다음에 슬랫제머 그다음에 이번엔 D2로 바꿔볼까요? 초록색이랑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역 슬랫제머 역 트위스트 그다음에 D2 중앙 풀어주시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이두 자리에서 왼쪽 아래 얘가 바뀌었죠? 그럼 얘는 오른쪽 위에서 날라오는 거 얘가 일로 날라오고요. 아까 D2로 바꿨으니까 얘랑 바뀌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역방향은 D2 중앙값 넣어주시고 트위스트 슬래치에머 그다음에 다시 D2 해주시고 역 슬래치에머 역 트위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역으로도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맞춰볼게요. 1단계는요, 333 맞추는 거예요. 겉면에, 요거 보시면, 요거 엣지고, 요게 코너입니다. 이제 내부에, 얘, 원내부는 신경 쓰지 말고, 333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완전 333 맞추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랑, 초록, 이렇게 센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여기 주황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황색은 자리가 여기가 아니니까, 주황색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333 맞추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십자가 완성했죠? 요거를 헷갈리지 마시면 돼요. 요게 엣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너랑, 2층, 1, 2층, 바로 그걸로 할게요. 그, F12로.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 엣지. 이렇게 맞췄죠? 또 어디 있어요? 얘가 근데 이게 잘안 보여요. 저도. 이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조각 찾았고, 아이고. 이, 뭐야, 크레이지 333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너무 빨리 돌리시면 안 됩니다. 조각이 걸림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무리해서 돌리기 때문에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빨리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돌리려고 하세요. 굳이 막, 우리 스피드 솔빙 하려고 얘 하는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1, 2층까지 맞췄고, 3층도 그냥 여러분, 지금 상황 보시면, 요렇게, 커다란 기역자 같은 모양이네요. 이게 공식이 뭐였더라?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영상도 찍고 했지만 맨날 쓰는 게 아니라 가지고 OLL 공식이 헷갈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J폼 상황 아주 쉬운 상황이 J폼 맞나요? 요게 제일 헷갈려요. 여기가 지금 마시고 맞는 거 같죠? 야. 헷갈리시면 초급반 공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아, 역시나 지금 제가 공식을 잘못 썼나 봐요. 지금 보시면 이제 U폼 상황이 나는데요. 지금 반시계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아는 공식으로 333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면을 완성하는 게 1단계고요. 자, 2단계는 이제 내부에 요 십자가 요 반달 같은 걸 맞출 건데 저는 요 이거 흰색 면 앞에 두시고요. 초록, 파랑이나 빨간색 둘 중에 하나. 웬만하면 여기서 다 끝내요. 그래서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은 여기 있는 자리나 요 자리 있는 거를 여기서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편에 지금 여기 빨간색이 있잖아요. 빨간색이 있으니까 얘, 그러니까 요 자리랑 요 자리는 제일 나중에 맞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자리는. 그래서 얘는 이 빨간색. 정방향으로 아까 썼던 공식 있죠? 제가 두 번째 알려드린 공식. 그럼 얘가 빨간색이 맞겠네요. 자, 공식 써볼까요? 트위스트, 슬래치에머. 그다음에 중앙값 이렇게 넣어주고요. 역 트위스트, 역 슬래시면 역 트위스트 중앙값 풀어주시게 되면 여기 있던 게 빨간색 일로 갔죠. 그럼 여기 노란색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 노란색을 갖다 놓는 거예요. 노란색은 뭐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되겠네요. 잠시만요. 얘가 가려면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돌면은 얘가 지금 같이 돌아버리잖아요. 윗면이 같이 돌아버리니까 그럼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 아랫면에서 B2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자, 여기 주황색, 여기 노란색, 여기에서 또한 개씩 맞춘다 생각하면 돼요. 자, 트위스트, 슬랫제머, 중간값 넣어주시고, 역 슬랫제머, 역 트위스트, 중간값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F2. 그럼 노란색 들어갔죠? 이거 초록색이네요. 그럼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은요, 이 중에서 맞추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올려서 이런 식으로 맞추면 돼요. 뭐, 이렇게 맞춰도 되고, 요, 딴 거를 갖고 와도 됩니다. 딴 거를 갖고 와도 되고, 맞추기 쉬운 것부터 할까요? 얘부터 할까요? 그냥 이렇게 이쪽 면부터 할게요. 요거 흰색 흰색이랑 마주한 면부터. 자, 초록색 요로 갈 거예요. 이 흰색 맞는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흐트러집니다. 트위스트 슬래치에머 중간값 역 슬래치에머 역 트위스트 중간값 풀어주시고 요것만 잘 풀어주면 초록색 들어갔죠? 이번엔 주황색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뭐 얘부터 할까요? 뒷면에 있는 요기 빨간색 갖고 올게요.
트위스트, 슬래치, 해마, 중간감 넣어주시고, 역, 슬래치, 해마, 역, 트위스트, 중간감 풀어주시고, 자, B2에서 내려가게 되면, 자, 이제 빨강 흰색이 남았는데, 요 빨간색이, 얘가 지금 요 상황에서는 공식을 쓰게 되면은, 이제, 계속 역방향으로 돌려도 됩니다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역방향으로 돌려도 되는데, 그럼 헷갈리니까, 공식을 한번 그냥 쓸게요. 그럼 빨간색 일로 오고, 이 빨간색 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네요. 아, 역방향. 여기서 역방향으로 쓰게 되면 빨간색하고 얘가 일로, 빨간색이 일로 올라오게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방향. 그 다음에 트위스트, 슬래치 해머. 중앙과 먼저 넣어주는 게 역방향입니다. 중앙과 풀어주시고, 역 슬래치 해머, 역 트위스트. 자, 그럼 빨간색이 올라오고 얘는 안 끼졌죠? 자, 그럼 얘를 딴 데다 넣는 거예요. 기왕이면 파란색 말고 다른 게 좋은데. 하필이면 파란색이 계속 올라오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일로 맞고 파란색이 일로 나오겠습니다. 트위스트, 슬래치 해머, 그 다음에 중앙값, 역 슬래치 해머, 역 트위스트, 중앙값 풀어주시고, 자, 여기 그냥 빨간색 또 맞았죠? 그럼 요 파란색을 나머지 세 개 중에 하나 맞추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지금 요 자리는 맞추는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얘를 한번 공식을 써, 아니야. 역방향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웬만하면 역방향 안 맞, 보이는 거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자, 여기서 파란색이 이렇게 가서 맞겠습니다. 역방향으로 주황색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얘가 1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앙값, 트위스트, 슬래치 해머, 중앙값 풀어주시고, 역, 슬래치 해머, 역, 트위스트. 자, 그럼 맞췄고, 슉, 슉, 들어가, 아이고, 위로 올라와야죠? 그럼 주황색이 또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는 얘, 이 자리를 맞춰볼까요? 자, 그럼 정방향으로 가면 트위스트, 슬래치, 해머, 그 다음에 중앙값 넣어주시고 역 슬래치, 해머, 역 트위스트, 중앙값 그리고 중앙값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빨리 돌리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저 혼자 맞추듯이 빨리빨리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빨리 하다 보면 이렇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이번에는 요 흰색이 있으니까 얘를 빨간색을 역방향으로 맞춰야 되겠네요. 그럼 얘를 역방향 맞추면 파란색이 또 하필 일로 와서 맞아버리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역방향, 중앙값, 트위스트, 슬래치 해머, 중앙값 풀어주시고, 역 슬래치 해머, 역 트위스트. 제가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되게 설명이 빠르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요 파란색은 어차피 깨질 거라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뭘 맞춰볼까요? 아,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자리에서. 아, 사실 쉽게 하려면은, 이제 그 토성에 썼던 공식은 좀 더 쉽긴 하는데, 자, 공식 하나로 한번 최대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노란색 있잖아요. 이 노란, 지금 우리가 요렇게 그러니까 요 윗면을 돌리더라도 이게 흰색 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공식의 영향을 받아요. 다만 이제 궤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역방향으로 공식을 쓰게 되면은 얘가 요로 날아가요. 얘가 일로 오면서 얘가 이 파란색은 깨지겠지만 파란색 깨지는 거는 파란색은 마지막에 맞춰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일로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노란색을 요로 보내는 게. 그럼 여기서 역방향으로 써서 노란색을 요로 보내겠습니다. 자, 중앙값 넣어주시고, 트위스트, 슬래치, 해머, 중앙값 풀어주시고, 역, 슬래치, 해머, 역, 트위스트.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노란색이 여기로 들어왔죠. 그럼 요 노란색을 맞출게요, 이제. 그러니까 노란색이 뒤로 가려면, 아랫면에서,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제 나중에 돌아가는 B2에서 D회전으로 가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역방향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자, 중간값 넣어주시고, 트위스트, 슬래치 해머, 중앙값 풀어주시고, 역 트위스트, 역 슬래치 해머. 그 다음에, 노란색 맞았죠? D2, B2 한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시게 되면, 이제 주황색이 또 올라왔네. 그럼 얘를 맞춰볼까, 이번에? 얘를, 여기가 흰색면이기 때문에 얘는 마음대로 돌려도 돼요. 어차피 여기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주황색이 또 맞겠네요. 트위스트, 슬래치 해머, 중앙값, 역, 슬래치 해머, 역 트위스트, 중앙값 풀어주시고, 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주황색 또 하나 맞았고요. 그 다음에, 요, 얘를 좀 맞춰줘야 되겠네요. 지금, 초록색이 여기 있구나. 초록색을 먼저 맞추겠습니다. 그럼 초록색 중에서,
흰색은 맨 마지막에 맞추는 게 낫기 때문에 노랑이나 빨강을 끌고 올게요. 그러면 노란색을 끌고, 지금 또, 얘는 초록색도 0인면이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올 수가 없죠. 그러면 얘를 갖고 오고 싶으려면 노란색을 한다. 그럼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서 이쪽 면에서 다시 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셋업무가 되게 복잡해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돌아갈 때는 바닥으로 가서 여기를 먼저 맞춘 다음에 여기가 이 노란색을 여기서 이렇게 요 노란색을 여기다 맞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복잡하지만 요 셋업무를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자, 요렇게. 그럼 요 노란색을 맞추겠습니다. 트위스트, 슬랩제머, 중간가.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셋업무 하는 게. 중간 풀어주시고. 자, 노란, 초록색 맞아서 D2 간 다음에 얘가 와서 아까 노란색 얘 맞춘 다음에 요렇게 돌아갔었죠. 요거를 다행히 기억을 했습니다. 여기 노란색이 나왔으니까 그럼 노란색 둘 중에 하나. 뭐 맞출까요? 얘부터 해볼까요? 자, 얘부터, 요 초록색이 또 나오겠네. 역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이거는. 자, 중간가, 트위스트, 슬래치해머, 중간가 풀어주시고, 역 슬래치해머, 역 트위스트. 자, 그 다음에, 엥?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공식은? 잠시만요. 으아. 맞죠? 노란색. 순간적으로 제가 깨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식겁했네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요 초록색이 나왔으니까 초록색을 또 맞춰봐야 되겠네요. 초록색. 초록색.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게 안 되죠? 얘는 맞추기가 쉬우니까 얘부터 빨간색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럼 돌아올 때는 바닥에서 빨간색을 맞추고 노란색을 맞춘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빨리 맞추겠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트위스트, 슬랩제머, 중간값, 역 슬랩제머, 역 트위스트, 중간값 풀어주시고, D2로 내려가서 빨간색을 맞추고, 이 노란색 코너를 맞춰서, 이렇게 내려가면, 자, 또 맞았죠. 오, 다행입니다. 이 빨간색이 있으니까, 빨간색을 먼저 맞출게요. 역방향으로 또 빨간색을 맞추면 되겠네요. 중간값. 트위스트, 슬래치해머, 중간값 풀어주시고, 역 슬래치해머, 역 트위스트. 자, 그 다음에 쇽! 내려가게 되면, 자, 또 맞았죠? 이렇게 이제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궤도상에 흰색이랑 파란색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만들어줘야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렇게. 됐네요.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셋업무를 해서 요 파란색이 어차피 맞으니까 파란색을 넣으면서 요 주황색 요로 빼겠습니다. 중간값 트위스트 슬래치해머 중간값 풀어주시고 역 슬래치해머 역 트위스트 그래서 쇽쇽 들어가게 되면 아이고 이쪽이 아니네요. 주황색이 또 나왔네요. 주황색 얘밖에 안 남았어요. 필름을 또아 요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데 얘를 하려면 그러면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얘가 한번 깨져야 되겠네. 왜냐면 이 주황색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지금 셋업무브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셋업무브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면 뭐 이쪽이든 아니면 옆면으로 이용해서 가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둘다 1인면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얘가 깨지더라도 얘는 맞추기가 쉬우니까 주황색을 먼저 욜로 빼겠습니다. 욜로 빼야 되니까 역방향으로 그 중앙값 트위스트 슬래치해머. 풀어주시고 역 슬래치머 역 트위스트 해서 먼저 주황색을 일로 빼고요. 그다음 얘를 문제 뒤 뭐야 여기서 이 자리로 갖고 와도 되고 이 자리로 갖고 오는 게더 힘드네요. 그냥 요 뒤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더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역아 얘가 또 깨지네요. 잠시만요. 머리를 또 써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얘가 일로 올라가게. 그러면 얘가 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네요. 그럼 돌아갈 때는, 먼저, U 프라임 하면 돌아가겠죠? U, L 프라임, U로 올라왔으니까. 자, 여기서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맞추겠습니다. 요거부터. 트위스트, 슬래치해머, 중간가, 역 슬래치해머, 역 트위스트. 그 다음에, U, L, U 프라임. 자, 하게 되면,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가 아니라, 중간값을 아까 안 풀어줬었네요.
잠시만요. UL U'에서 중앙값을 먼저 풀어주고. 그렇죠? UL'U.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도 이게 여기 이런 데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큐브예요. 이렇게 풀다 보면은. 자, 그럼 초록색, 노란색. 노란색은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군요. 그럼 이 자리를 먼저 맞춰봐야 되겠네요. 이게 흰색 면이라 여기서 지금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차피 흰색 파랑이 하나씩 좀 맞춰볼까요? 요런 거는 또 머리를 써야죠. 여기서 이제 초록색 면을 이용해야 돼요. 초록색 면을 이용해서 요 흰색을 맞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궤도가 요 자리로 오면 되니까 얘가 노란 얘부터 빼볼까요? 일로 가, 아, 일로 못 빠져 또 참. 여기에서 바닥으로 가서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려갈 때는 D2로 내려간 다음에 주황색을 맞추고 파란색 코너를 맞춘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금 역방향으로 가면, 오, 세 개가 다 맞네요. 자, 중앙값 넣어주시고, 트위스트, 슬래치해머, 중앙값 풀어주시고, 역 트위스트, 역 슬래치해머. 자, 그 다음에 B2 내려간 다음에 주황색 맞추고, 아이고, 여기서 파란색 코너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되죠. 잘 맞았어요. 오케이 하고 다시 흰색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아, 아까 맞아버렸군요. 잠깐, 이 흰색 코너, 얘를 맞춰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놓고 맞춰야 되겠네요. 이렇게 놓고 맞춰야지, 지금 얘를 쓸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파랑. 아, 요렇게, 얘가, 요 자리로 가면 되겠네요. 요 자리로. 여기에서, 이렇게 가게, 아, 또 비면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네, 또. 자, 좀 머리를 좀잘 써봅시다. 자, 흰색 면, 얘를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요? 올려서. 잠시만요. 고민을 좀 해볼게요. 아,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요. 어차피 얘는 깨져도 되는 거거든요. 얘는 맞추기가 쉬우니까 얘를 이 자리에 넣는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흰색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중앙값 넣어주시고 트위스트 슬래치해머 중앙값 풀어주시고 역 슬래치해머 역 트위스트 한 다음에 자 B2로 내려가고 자 올라오게 되면 또 하나 맞았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또 고민을 계산을 해봐야죠. 보자. 얘는 또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얘가 제일 쉬운 건 얘는 올려서 이쪽으로 오기는 쉬우니까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요딴거 깨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얘를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셋업 보다가 깨져버렸네요. 잠시만요. 자, 셋 업무 연구하다가 정신을 놓고 해가지고 흐트러져서 다시 맞추고 왔어요. 자, 이제 요게가 요렇게 아까 좀 비슷한 상황이죠. 요거 흰색 두 개가 남았고, 요기를 이렇게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 빨간색이 위인데 지금 보면 지금 요 자리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얘가 지금 요 빨간색은 깨지겠지만 요 빨간색 깨지는 거는 감수를 하고 아니네요. 이렇게 하면 또안 깨지지도 않는군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셋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우리 목표는 요 흰색을 맞추는 아 여기 흰색 일로 가서 맞는 거거든요. 역방향으로 가면 맞고 얘가 와서 맞고 요 파란도 두 개도 맞겠네요. 자 그럼 역방향 중간값 트위스트 슬래치해머 중간값 풀어주시고 역 슬래치해머 역 트위스트 자 그러면은 얘만 잘 풀어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또 맞았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자 그러면 얘를 먼저 맞춰줘야 돼요. 얘를 먼저 맞춰줘야 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가면서 역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네 이게 낫게 역방향으로 돌리게 낫겠네요. 중간값
트위스트, 슬래치해머, 중간과 풀어주시면 역 슬래치해머, 역 트위스트. 자, 그렇게 됐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남았네요. 아이고 참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빨간색이 맞으면 파란색이 일로 오니까 흰색이 또 가고. 어쩔 수 없어. 빨간색을 먼저 맞출게요. 슬래치 해머 중간급 역 슬래치 해머 역 트위스트 풀어주시고. 제가 혼자 할 때 좀 더 쉬웠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파란색 여기다 갖다 놓으면 끝나겠습니다. 역방향 돌리게 되면 끝나죠. 트위스트 슬래치 해머 그 다음에 역 트위스트 역 슬래치 해머 역 트위스트. 자, 그리고 나서 쇽 풀어주게 되면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과정이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지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푸시려면 첫 번째 법을 참고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재밌게 어렵게 다양하게 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자, 이 KJ법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제 내부삼각형인데요. 내부삼각형은 조금 쉽습니다. 다만 이제 이제 초록이랑 흰색을 먼저 맞추고 하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얘가 0인면이 U인면이면 됩니다. 그것만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 R인면이 1인면만 안 되면 F면이나. 자, 그래서 초록색을 먼저 맞춰볼까요? 초록색. 얘가 이렇게 되면 요 자리.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셋업은 뭐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역방향으로 가서 초록색이 맞겠습니다. 오른손 공식 역방향. 자, 중간 끊어주시고 트위스트 슬래치 해머 중간값 풀어주시고 역 슬래치 해머 역 트위스트. 자, 중간 요거를 잘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 초록색 하나 맞았죠. 또 초록색 여기 있네요. 여긴 좀 쉽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 얘가 지금 초록색이 또 이렇게 역방향으로 자꾸 역방향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고 가서 이렇게 맞겠습니다. 자, 중간 끊어주시고 실수할 뻔했어요. 지금 왼쪽 자리니까요. 왼손 공식입니다. 중간 끊어주시고 트위스트 슬래치 해머 중간값 풀어주시고 역 슬래치 해머 역 트위스트. 요거는요 저 뭐야 거기 토성이랑 똑같기 때문에 진짜로 더 자세한 설명은 그냥 안하고 그냥 스킵할게요. 파란 초록색 여기 있죠. 그러면 요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얘가 요 자리로 이렇게 오게 되면 오른손 공식을 써야 되고 중간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정방향으로 가게 되면 얘가 맞죠. 이게 주황색이 날아갈 자리가 애매하네요. 그냥 할게요. 얘랑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 흰색이 가서 얘도 맞겠습니다. 트위스트 슬래치 해머 중간 값 넣어주시고요. 역 슬래치 해머 역 트위스트. 역. 그러면 자 여기 어디 갔죠? 흰색 맞았죠? 초록색 또 어디 갔어? 여기 중앙 풀어주죠. 초록색 또 맞았죠? 자, 여기서 헷갈리지 않게 슉, 슉. 자, 그러면 이제 초록색은 끝났고요. 이제 흰색을 맞출게요. 여기 있어. 그러면 흰색들이 하필이면 다 이쪽에 있네요. 얘가 지금 같이 돌기 때문에 네,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정방향으로 돌리면 파란색이 일로 오고, 이거 빨간색이 가서 흰색이 동시에 세 개가 다 맞겠네요. 트위스트 슬래치 해머, 중간 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역 슬래치 해머, 역 트위스트, 중간깜 풀어주시고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다 맞은 게 보이시죠? 요 계산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니? 자,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네요. 네, 이게 계산하는 재미가 있어서 생각보다 즐기실만 할 겁니다. 어렵긴 하지만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얘가 이제 파란색을 바로 맞출 수가 있네요. 얘를 맞출까요? 이게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정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가서 얘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한번 정방향 먼저 해볼까요?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섬세하게 계산한 게 아니라서. 자, 이거 제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했더군요. 이렇게. 자, 항상 잘 계산해서 들어가야 되고 제가 일부러 요거를 다른 라인으로 돌려고 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넣기가 쉬워요. 계산 맞았네요. 파란 가서 맞고
흰색 가서 맞고, 흰색, 여기 흰색 가두개 맞겠습니다. 트위스트, 슬래치마, 중간가, 역 슬래치마, 역 트위스트, 중간가 풀어주시고, 슉슉 하게 되면 흰색도 끝났죠. 여기 끝나고 나면 전세 번째는 노란색을 먼저 맞춰요. 요세 개는 맞추기가 쉬워서. 자, 그러면, 아유, 얘는 방향이 안 맞네. 여기, 요렇게 내려오고요. 그럼 왼손 공식이고, 어차피 얘 쓸데없는 거니까 얘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로 대체해 줄게요. 그다음에 역 슬래치해머, 역 트위스트 중간가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왔죠. 그럼 노란색 또 하나 맞았고요. 노란색이 다 이쪽에 있네요. 아, 일로만 되는데. 셋업 무브가 녹록치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되면 얘는 깨지지만 빨강이 가서 맞고 파랑이 깨지지만 노란색이 가서 이렇게 맞겠습니다. 정면 깨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맞추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역 슬래치머, 역 트위스트 노란색 위에 맞았죠. 잘 돌아가시게 되면 자 노란색 또 하나 맞았고요. 얘가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얘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아주 쉽게 되네요. 여기가 노란색이 와서 이렇게 맞고요. 빨간색은 요로 얘랑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오, 동시에 세 개가 맞아요. 트위스트, 슬래치해머, 중간값 이렇게 넣어주고, 역 슬래치해머, 역 트위스트, 중간값 풀어주시고, 아이고, 내려주고, 요 투. 자, 그럼 노란색도 끝났죠. 이제 그럼 옆면만 남아서, 옆면만 남은 건 되게 쉽습니다. 간단해요. 빨강. 요렇게. 그러면, 역방향, 파랑, 빨강. 주황, 아, 동시 세 개. 트위스트, 슬래치해머, 중앙값 풀어주고, 역 슬래치해머, 역 트위스트. 아주 간단하게 세 개가 맞았고요. 아, 이쪽이 아니죠. 자, 파랑. 그러면, 아,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가 파랑에 가서 맞고요. 주황색이 요로 가겠습니다. 그럼 주황색이 올라와서 두 개가 맞겠네요. 왼쪽 아래니까 왼손 공식. 트위스트, 슬래치해머, 중앙값이 이번에 얘가 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 슬래치해머, 역 트위스트, 그다음에 중앙값 풀어주고요. 자, 몇개안 남았죠? 자리가 안 좋네요. 자리가 안 좋아요. 아, 주황색을 그냥 먼저 맞추는 게 나아요, 이런 거는. 주황색을 이렇게 넣어두고. 이렇게 하면 흰색이 깨지고. 아, 이 녹록치가 않네요. 잠시만요. 이거 세팅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얘가 일로 가면. 아, 이쪽이 낫네요. 차라리. 이쪽이 낫네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파랑이 와서 맞고, 파랑이 가서 또 맞고, 요 파랑은 일로 가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주황과 파랑을 맞추는 거죠. 트위스트, 슬래치, 에머. 그다음에. 오케이. 아이고, 중간 넣어주시고, 역 슬래치해머, 역 트위스트.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남은 게 하나가 남았겠죠? 아, 최악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요, 어쩔 수 없이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면, 요 빨강, 요기, 요 파란색을 맞춘다 생각을 하고, 자, 요렇게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얘가 가고, 가서, 이렇게 하나를 깨야 돼요. 저두 개를 벌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냥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벌어졌죠? 이제 두 개가 공간이 생겼어요. 이제 요런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끝나네요. 요렇게 셋업 무브 넣게 되면 파랑에 가서 맞고 빨간색을 얘로 대체해주면 되죠. 그러면 트위스트, 슬래치해머, 중간값 넣어주시고요. 역 슬래치해머, 역 트위스트, 중간값 풀어주시게 되면 자, 천왕성 완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천왕성으로 KJ법도 한번 추가로 찍어봤는데요.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 찍을 생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성에서 이제 요렇게 토성을 요렇게도 맞출 수 있다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천왕성으로 대신 설명을 해봤고요. 지금 제가 딴건다안 해봤고 뭐 지구랑 화성 이런 건다 해봤는데 지금 제가 해왕성만 안 해봤어요, 아직. 해왕성은 지금 해법이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해왕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성들은 제가 금성과 토성에서 알려진 KJ법을 전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도전해 보시고 해왕성은 만약에 그냥 제가 기존의 해법으로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추가로 안 찍고요. 만약에 기존 해법으로 좀 어렵다 싶으면 그것만 또 제가 추가로 한번 찍어 볼 예정이니까 또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